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하늘이 높고 푸르고, 모든 만물들이 채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 10월이 왔습니다. 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오늘 성악가곡 교실, 네, 또 발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성. 리리리리 라이아이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리리리리 라이아이아 시작. 리리리리 라이아이아 또 살펴보고 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가곡 한 송이 흰 백합화는 김오시 김성태 곡으로 나와 있는데요. 1951년 6.25 동란 중에 김성태 선생님이 대구 피난 시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노래는 김성태 선생님의 자작시에 의한 곡인데요. 시인의 이름에 김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김성태 선생님의 필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작곡자는 성경에 나오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는 구절에서 착안하여 이 곡을 지었다고 하셨는데요. 4분의 3박자의 평화롭고 잔잔한 악상으로 연결되는 선율과 리듬이 한국적인 정서를 품고 있으며 1950년대의 한국 가곡의 주류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보를 보면서 어르신들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악보를 한번 보면서 불러보겠는데요. 맨 위에 나타낸 말이 있죠.
Moderato grazioso 해서 보통 빠르게 그리고 우아하게라고 나와 있네요. 흰 백합화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우아함을 잘 표현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편안하게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준비, 전주. 그래서 1절 간주 그리고 2절 한번 불러보았는데요. 4분의 3박자이죠. 그런데 자칫 우리가 박자를 놓치기가 쉬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단그네 마디 가시밭에 한 송이 흰 백합화야 첫째 소절까지는 3박자의 흐름대로 잘갈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단부터 고요히 머리 숙여. 네. 또 인적이 끊어진.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짧은 리듬들이 먼저 나오면서 자칫 못 갖춘 마디처럼 네, 느껴져가지고 삼박자의 느낌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박자를 생각하고 세면서 해야 되고요. 또 뒷부분에 또 페르마타가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박자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뒷부분에 어여뻐라, 순결함부터는 또 조금 템포감이 또 이렇게 빨리 땡겨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자의 흐름을 잘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이 이 곡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네, 그런 사항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 소절씩 우리 정확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여섯 마디 간주가 전주가 있고 나서 가시밭에 한 송이 가는데요. 네, 보편적으로 두 마디 하고 우리가 숨을 쉬죠. 그래서 두 마디 하고 숨 쉬고 또 나머지 두 마디 이렇게 올 때 한 소절 안에서 거의 보통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네. 두 마디 크레셴도 그리고 두 마디 데크레셴도 네, 이렇게 해서 보편적인 악상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두 마디 진행되는 동안에 한 마디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네, 또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이런 그 대조되는 그러한 악상들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이 곡에서는 그러한 크레셴도가 그런 크레셴도와 데크레셴도가 아주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역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한 송이 할 때는 크레셴도하고 흰 백합화 할 때는 데크레셴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가시밭에 해서 일단 네 마디 진행이 됐는데요. 흰 백합화에 임시표가 있죠.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백합까지는 셋 있다는 표죠. 한 박을 셋으로 나는 리듬. 그래서 백합화 이렇게 되죠. 네, 백합화 해볼까요? 시작. 백합화. 네. 자, 그럼 가시밭에 한 송이 흰 백합화. 다시 시작. 가시밭에 한 송이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고요히 머리 숙여.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음들이 먼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린 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로 고요히 크레션도 되고 머리 숙여 하면서 데크레션도 한마디씩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또 홀로 피었네도 작게 시작해서 홀로 피었네에서 크레션도 데크레션도 네, 이렇게 대조 대꾸를 이루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요히 살짝 가사처럼 들어가 볼게요. 셋 고요히 머리 숙여 리듬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힘을 맡기면은 네, 저절로 악상이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셋 있다는 표는 따라란 이렇게 해서 이 셋 있다는 표의 첫 번째 8분음표에 힘이 저절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숙여 역시 그 다음 나오는 피언에도 피히언네 해서 이렇게 밀어서 끌어오는 듯한 네, 그러한 리듬들이 악상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고요히부터 홀로 피어내까지 해볼게요. 시작! 고요히 머리 숙여 홀로
자, 그 다음 이제 인적이 끊어진. 여기도 역시 8분음표 작은 여린 내기로 첫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적이 끊어진 하면서 조금 두 마디의 크레션도가 진행이 되고요. 깊은 산 속에 하면서 다시 두 마디 데크레션도. 네. 인적이 가볼게요. 시작. 인적이 숙여 홀로 피었네는 앞부분에 고요히 나왔던 거랑 똑같이 악상 맞추고 음정도 똑같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인적이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적이 후렴 부분, 뒷부분 진행을 하면서 박자가 조금 빨라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몰아치면서 클라이막스 힐 백합화 야 하면서 상행하는 이 음정과 그 다음에 야에서 포르테로 쭉 크레션도 시키면서 클라이막스가 되겠고요. 또 역시 페르마타, 네, 세 박보다 훨씬 더 길게 자유롭게 조금 길게 빼고 그리고 이제 극한 내향기는 전체적으로 데크레션도 하면서 여유 있게 네 마디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자, 그럼 어여뻐라부터 템포를 조금 당겨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준비 둘 셋. 어여뻐라 어여뻐라 순결한 여기는 좀 땡겨서 하고요. 그리고 숨을 쉬고 흰 백합화야는 이제 포르테로 또 크레션도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소리를 크게 밀어줘야 되는데요. 야 박자는 세 박을 정확하게 지킬 필요는 없고요. 이 페르마타라고 느림표라고 해서 또 두 배까지 뭐 다섯 박 여섯 박 이렇게 느리는 거는 또 조금 너무 무리하는 느림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세 박하고 조금 여유 있게 하나 정도 쉬는 네 그런 느낌처럼 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악가 선생님은 여유 있는 세 박 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길게 해서 한 네 박 안에서 네 편안하게 그렇게 가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흰 백합화야 할 때는 이 포르테 크레션도를 위해서 백합화를 액센트를 좀 줘가지고 거기는 여유 있게 다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어여뻐라부터 해볼게요. 시작. 어여뻐라 숨겨라 백합화야만 어르신들 한번 해볼까요? 네, 백합화 하나씩 치기 시작. 흰 백합화야. 네, 이 정도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극한 할 때는 지금 크레션도 커져서 야를 쭉 뺐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계속 그 연이어서 극한이 극한 네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포르테 역시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인 그의 그 정점을 표현을 해주는 것처럼 크게 해서 이제 데크레션더로 네, 점점 줄어들면은 되겠고요. 다시 아템포, 왜냐하면 느려진 페르마타 다음에는 반드시 아템포가 네, 되어야 되겠죠. 본디 빠르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원하리라 라에드 페르마타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하아리라 셋 있다는 표도 역시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흰 백합 화야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시작! 흰 백합 화야 아시겠죠, 어르신들? 네. 그럼 어여뻐라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템포 땡기기 시작! 어여뻐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2절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진행을 해봤습니다. 2절은 가사 붙이는 거 조금 주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부끄러 조용히 고개 숙였네. 네. 거기 부끄러 둘 조용히 둘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부끄러 조용히 되시나요? 한 번 더 시작. 부끄러 조용히 고개 숙였네. 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가락인데 가사가 좀 다르죠. 뒷부분에 고개를 숙인 양 귀이 엽구나. 네, 여기도 가사 붙이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네, 고개를 숙인 양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개를 숙인 양 조금 어렵죠. 귀엽구나 이렇게 되죠. 한번 귀엽구나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귀엽구나. 네. 그리고 어여뻐라 숨겨라는 똑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시작. 영원하리라 여기 세 뒷단음의 여유는 마지막에 하아리 네, 여기 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함으로써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 공간 느낌 네, 자연스러운 약간의 리타르단도 느낌이 더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 영원하리에서 여유 주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1절 간주 2절 우리 한번 불러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한 송이
일교차가 큰데요.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이어 이어지는 연휴 휴가도 또 뜻깊은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